정부가 제주 2공항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호남 제주 간 해저 터널 건설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2공항 건설이 결정됐습니다. 최적 입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가 선정됐고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또 다른 공항이 필요했습니다. 곶자왈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생태계 지하수 보전 지역에 대해서도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이 신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호남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 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업 명칭도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로 변경했습니다. 그 서해안 축과 그 남해안 축을 같이 연결해서 제주도까지 연결을 시키면 그 철도 측면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 2공항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해저터널을 당분간 제주도 현안 목록에 올리지 않겠다며 공항부터 완성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해저터널 건설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설득하고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